지역 특화산업 지원에 힘을 모아신 우리 강석진 중소벤처 진협 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 박용경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님, 의장입니까? 회장입니까? 회장님. 김주영 평화홀딩스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지역 기업들이 지금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 기업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대구 경제가 또 어렵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중소기업공단과 전부 협업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대구는 3대 신산업, 그리고 2대 특화산업,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경제계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벤처공단의 동반성장 네트워크 그런 지원사업은 우리 새로운 신산업에 큰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역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총사업비 1000억 원 중에서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대구시에 300억 원이라는 가장 큰 규모로 지원된다고 하니 우리 강석진 이사장님께 감사를 더욱더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심한 감기로 미역통이 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중진공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 지역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주 기업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김주영 평화홀딩스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와 내수 시장이 동반 침체되면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수주 기업이 발주서만으로 생산 자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이 추진되어 기업의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도 이번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화홀딩스 대표이사 김주영입니다. 그 동반 성장 네트워크론 공동 지원의 수혜 기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준표 대구시장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석진 이사님, 이사장님,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평화는 1950년 창립하여 74년간 대구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으로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들과 성장의 맥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원자재 폭등, 금리 상승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들로 협력 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지원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색된 자금 시장과 자금 환경에 근본 동반 성장 네트워크로는 사업의 중견 중소기업 의 굳건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급 안정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평화그룹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협력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기업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백산 하이테크 대표 백성들입니다. 평소 그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시장님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돼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주영 대표님 멀리서만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딱 사랑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 회사에는 아주 그 2차 업체로서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인원은 한 35명 정도 그 있고 또 프레스 산업을 해서 자동차 부품을 그 꾸준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불명 우리 같은 그 약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나마 지원 받으면 더더욱 힘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